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딕셔너리와 리스트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가 리스트 방식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방식으로도 일부 사용할 것이 있어서 이것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GUI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게 이제 파이썬 리스트 방식을 많이 좀 사용을 했어요. 이거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좀 보겠는데, 만약 person이라는 사람으로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은 뭐 홍길동, 그다음에 이제 슈퍼맨, 이제 헐크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력하는 방식을 이걸 통째로 저희가 출력한다 라고 한다면은, 예, print persons라고 하시고, 예,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걸 위에서 정의한 거 그대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포고문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포고문 in perso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print i로 이렇게 출력을 하시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씩 하나씩 여기 안에 요 리스트가 들어가서 i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게 리스트죠.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저희가 전화번호를 만약 매칭을 한다. 근데 두 개의 리스트 방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요, 2차원 배열이 아니고 1차원으로 이제 두 개로 저희가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폰스는 전화번호죠. 010, 000, 그 0, 그 다음 0000,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는 111, 1111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래서 010, 222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것을 여기에 맞게 우리가 포고문으로 또 매칭을 시켜가지고 출력을 한다면은 포인, 그 다음에 레인지 값으로, 예, 3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person의 첫 번째 사용자가 전화번호는 폰스,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입니다라고 해서 두 개의 리스트를 저희가 매칭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프린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두 개를 사용하시던 아니면 2차원적으로 사용하시던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 요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의 이제 딕셔너리 파일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딕셔너리 파일이란 것은 이제 뭐 사전 파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건데, 매칭을 하게 됩니다. 키하고 이제 밸류라는 것으로 가지고 매칭을 하는 그런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묶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묶냐면, 폰, 저희가 폰북이라고 하죠. 폰북스라고 했을 때 요것을 앞에 홍길동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사용자는 여기에 매칭되는 전화번호는 이제 010-000-0000이다.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헐크라고 그 슈퍼맨, 예, 슈퍼맨이라는 사용자는 010-1111-111입니다. 물론 저장할 때도 키밸류 형식으로 저장하면 딕셔너리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 제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요. 아, 요것이 요겁니다. 예, 가로가 달라요. 예, 이렇게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여기는 여기에 맞는 사용자, 요 키에 맞게 여기가 이제 밸류 값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호출을 해서 값을 불러오면은 바로 요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요것을 호출하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같이 예, 키하고 밸류 값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바로 이제 딕셔너리 방식으로 예,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예, 폼북스를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어떻게 나오는가, 저희가 리스트하고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hone, 예, 폼북스라고 해서 출력을 하면은 역시나 위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겠죠. 예, 폼북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은, 예, 위하고 정의한 거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용자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폼북스로 해서 홍길동,
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불러오시면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키값을 보내면은 그 키값에 대한 데이터, 매칭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폰에 내가 키값들만 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키스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시면은 그 관련된 키값들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포고문을 통해 가서 이용을 해서 앞에 리스트처럼 이 리스트의 두 개를 저희가 가져와서 출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포고문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그 차례대로 하나씩 가져온다면은 포고문의 키값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정렬을 합니다. sort를 해서 phone, 그 다음에 books, 그 다음에 키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저희가 정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키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폰에 그 키값에 매칭되는 그 값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유예하고 거의 비슷한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동일한 출력값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뭐 리스트를 사용하냐, 언제 이렇게 뭐 딕셔너리 방식을 사용하냐 라고 하는 것은요, 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값이나 그런 것들이 딱 정해진 값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한다면은 키 밸류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은 좋은 것이고요. 조금은 뭐 좀 유동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것들이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엮여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배열 형식으로 리스트 형식으로 하나씩 다 정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하고 이제 딕셔너리 방식의 그런 차이점들을 좀 살펴봤고요. 뒤에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할 때요, 요 했던 배웠던 딕셔너리 방식들을 좀 사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